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의 탑을 가져와 봤고요. 저번엔 제가 디아루가의 탑을 공략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스타팅 포켓몬이 그란돈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번의 탑은 가이오가의 탑이겠죠. 과연 아제미는 가이오가의 탑을 이길 수 있을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일단 첫 번째 트레이너가 나왔는데 너는 포켓몬 한 마리만 사용했지? 이번에 이기면 뱀크? 아, 뱀크는 좀 쓰레기지.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럭키블럭 골라야겠구만. 자, 일단은 이상의 꽃이 나왔으니까 분연을 써주고요. 빵야! 그렇지, 원코. 그래, 저 1층은 쉬워. 한 3층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서 그렇지. 자, 과연 상자엔 어떤 아이템이? 어? 마르토볼이랑 럭키블럭이랑 기아베띠가 있네요. 우와, 근데 그란돈은 일단 좋은 구슬이 있기 때문에 장착을 못 시키거든. 그러니까 럭키블럭 까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제발. 아, 로켓단. 뭐야, 또 로켓단? 뭔가 이상한데? 셋, 오, 신용. 근데 아쉽게도 지난해 못해요. 훗, 야나프. 훗, 닭꼬리. 아, 망했어. 그래도 이걸 꾸치 잡아야 된다면 신용이 좀 더 세지. 아, 아닌가, 닭꼬리가 더 세려나. 그래, 닭꼬리 잡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최종 진화죠. 아, 이게 되려나 모르겠다. 아, 닭꼬리. 자, 2층으로 넘어왔는데, 자, 2층은 강철톤. 어,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이죠. 아, 근데 이것도 애매해. 강철톤은 쓸만한 포켓몬이긴 한데 가이오가의 타입이라, 이게 물 타입이라 녹아버릴 거거든. 아, 이번에도 럭키블럭 골라야겠다. 덤벼봐. 자, 이번에 램팔드가 나오네요. 자, 지진 써주고요. 그렇지, 기계기어를 분연 써주면 끝나겠죠. 너무 쉽잖아. 약해, 약해. 자, 과연 헛, 달인의 띠. 이거는 효과가 굉장한 기술을 사용할 때 추가적인 데미지를 주는데, 그러면 풀타입이나 전기타입 포켓몬이 여기 있는 럭키블록에서 뜨면 개꿀이란 소리죠. 자, 과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발 좋은 거 테이너. 나니? 헛, 세비포. 셋, 돈크로우. 헛, 휘고. 우리가, 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돈크로우 잡을 수밖에 없죠. 뭐야, 럭키블록도 꽝이고 여기 선택 포켓몬도 꽝이고 전부 다 꽝이잖아. 3층 바로 넘어가야겠어. 자, 이번엔 불비달마. 아니, 이번 선택 포켓몬 왜 이래? 물타입 가이오가인데 왜 자꾸 이런 포켓몬만 주는 거야? 안 되겠어. 이제 슬슬 좀 세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켓몬 레벨 50으로 맞춰주고요. 와, 스킬 망했다. 헐킥이밖에 없어. 이게 말이 돼? 돈크로우는? 어, 얘는 그래도 기술 나쁘지 않다. 다행이다. 자, 한번 돈크로우도 사용해봐야죠, 이번엔. 자, 가라, 돈크로우. 저 독침봉을 소환하네요. 뭐야, 너 벌레 타입 트레이너야? 날개치기. 그렇지, 아, 돈크로우 잡아오길 잘했구만. 어, 강철? 강철 벌레 타입. 그래도 날개치기. 오, 버틴다. 핫싸움. 고속이동. 어, 빨라졌어요. 날아가 때리기. 그렇지. 자, 한 번 더 날개치기. 아, 연속질이. 아, 아파. 개 아파. 그래도 쓰러지라고. 드래피온까지. 날개치기. 아, 번개 없니. 어우, 왜 이렇게 쎄. 날개치기 한 번 더. 아, 자, 타코리. 하이킥이 밖에 없어. 하이킥이 너무 약하잖아. 하이킥이 핫. 야, 이거 이번에 탑 잘못하면 못 깨겠는데. 하이킥이 핫. 아, 죽었다, 닭꼬리. 아! 자, 그란돈으로 마무리해줍시다. 마무리! 그렇지. 야, 이번엔 럭키블록 진짜 잘 떠줘야 된다. 이거, 어우, 돌격조끼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일단 돈크로 써주고요. 자, 럭키블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제발. 제발, 슥슥. 기아베띠로 한 번씩 닦아줘. 문질러도. 자, 럭키블록아, 총고, 나와라! 브리가돈. 어플 타입이긴 해요. 여차하면 잡아가야겠어. 둘. 어, 칠색. 아, 근데 하필이면 불꽃 타입 전설이 나오냐. 완전 가이오가 상성이잖아.
에레브, 아 너도 지나, 아 둘 좀 뭐 잡지? 아 너무 고민돼, 아 어떡해. 그래도 전설이니까 얘가 좀 더 셀려나? 아니면 프리 같은, 아 그래 그래도 전설이니까 칠색조가 좀 더 셀 거야. 자 칠색조 잡아주고요. 자 바로 다음 층 넘어갑시다. 뭐야 이번엔 마그마단이 지키고 있는 거야? 자 절각참 나쁘잖아요. 어? 절각참은 강철학 타입이었나? 드디어 쓸만한 포켓몬이 선택 포켓몬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절각참 골라야 되나? 아 그래 이번엔 절각참 고르자. 자 칠색조도 레벨 50 맞춰주고요. 웨더볼 바람일으키기 브레이드버드 신통력. 그래 차라리 불꽃 타입 기술 적은 게 다행이지. 비행 타입이라고 생각하면서 칠색조 사용하면 되겠구만. 자 칠색조 가라. 자 점토돌이를 내보내네요. 자 브레이드버드. 그렇지 굉장히 아프다고. 와 나도 아프다고. 한번 더 브레이드버드. 아 졌어. 왜 이렇게 약해. 자 따라가 때리기. 그렇지 그 다음 누구야. 텅구리야. 날개치기. 어허 충전 사용하네요. 급소만 안 맞으면 돼. 기충전 맞는다고 해도 쓴다고 해도. 좋아 남동 굴리기. 자 놀래키기. 풀 죽어. 아 풀 안 죽네. 그냥 날개치기로 마무리해 줍시다. 그렇지 와 폭탄까지 나온 거야. 날개치기야. 그렇지 어 폭탄이 더 약하네. 아 자 그런 돈 지진 써주고요. 그렇지 닥트리오도 지진 써주면 마무리. 아우 아우 와 개 아파. 그렇지 휴. 자 그러면 아 럭키블럭. 아 절각참 데려가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땐 절각참 데려갑시다. 기술 볼까요? 메탈버스트 아이언헤드 철벽. 오 나쁘지 않은데. 어 메탈버스트 그 기술 아니야. 코바르온이 캐리한 기술. 이거 있으면 무조건 반격해서 굉장히 아팠죠. 자 마지막 트레이너는 아강이네요. 역시 가이오가의 탑이라서 그런지 아강이야. 자 마지막인데 좋은 포켓몬 주지 않을까? 따라큐. 어? 대사계 포켓몬 따라큐가 나온다고? 이건 따라큐 가져가야겠다. 어 이거는 따라큐가 너무 좋아. 따라큐 가져가야 돼. 자 아강 덤벼 뭐라고. 그러니까 자 그라이너부터 사용하네요. 브레이드버드. 그렇지 아 원콤이 안 난다고? 자 하품을 유도하면 나는 포켓몬을 바꾸면 되지. 닭꼬리. 어우 아파라. 자 할퀴기. 그렇지 그 다음에 질뻑이 나왔네요. 자 질뻑이는 할퀴기. 닭꼬리가 할퀴기밖에 없어. 이게 포켓몬이야? 할퀴기 신용 데려올 거 이럴 바엔 진짜. 아, 자 절각참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절각참 아이언헤드. 그렇지. 그다음에 독 타입은 강철 타입한테 안 통한다고. 아이언헤드 한번 더. 그렇지. 고래왕. 자 메탈버스트. 어 공격 기술 안 쓰냐? 어 쓰는데. 내가 속도가 더 빨라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아이언헤드로 한 번 더. 그렇지 좋아 좋아. 절각참 굉장히 세 건가? 자 칠색조 브레이드버드 한번 사용해주고요. 그렇지 샤크냐야 덤벼 뭐라고. 와 그냥 샤크냐가 아니라 메가 샤크냐였어. 젠장. 그래도 꽤 쉽지 않을까? 아 잠시만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자 돈크로 놀래키기. 어 아쿠아제트? 괜찮아. 자 날개치기 사용해주고요. 아우 아파라. 그렇지 어 이 정도면 그래도 이긴 것 같은데. 어우 아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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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그렇지 뭐야 크로베트 남아있었어. 날개치기 크로베이시 더 빠르나? 크로베이시 더 빠르네. 자 그란돈 마지막 내보내줘서 분연. 어우 괜찮아 괜찮아 분연 빵이야. 어 버티잖아. 화산이라고 하지만 분연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너무 쉽잖아. 따라큐 받아가겠어. 좋아 따라큐 기술 확인해봐야죠. 어? 튀어오르기가 왜 있어 따라큐가. 그래서 칭밍거리기 야습 손톱 깔기는 나쁘지 않네요. 칼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우와 비온다. 아 가이오가야. 그냥 가이오가도 아니고 원시 블랙 가이오가.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가이오가를. 그래도 한번 싸워봐야죠. 기띠는 예주고 가이오가한테 바리네띠를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도록 합시다. 자 따라큐 먼저 내보냅니다. 어? 좋아 70레벨 가이오가. 손톱 갈기를 한번 할까? 아니야 상대가 더 빠를 거야. 자
지근거리기 한번 사용해주고요. 그렇지. 아 근데 상대 공격 빗나갔어. 이럴 거면 진짜 손톱깔기 한번 나쁘지 않았을 텐데. 지근거리기 한번 더. 물의 파동 탈로 버텨주고요. 그렇지. 지근거려 지근거려. 한번 더 지근거려. 아 오! 기띠 죽일 잘했어. 그렇지. 이번엔 마지막으로 야습 써주면 되겠죠. 야습. 그렇지. 피 절반이나 깎아줬어. 따라큐가. 이제 나머지가 어떻게든 절반 깎아주면 되겠죠. 질색죠. 브레이드버드. 아 원콤. 그냥 얘가 물타입 기술 쓰니까 그란돈의 끝에 되지. 요 물타입을 막아봅시다. 자 지진 써주고요. 그렇지. 뭐야 물타입 막으니까 너무 쉬운데. 야 그란돈 기둥 위로 올라가 버렸는데. 한 번 더 지진. 그렇지. 뭐야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쉬운데. 따라큐하고 칠색조. 근데 따라큐가 확실히 잘해줬어요. 피를 절반이나 깎았어 혼자. 자 이렇게 해서 가요가의 탑 따라큐의 캐리로 이기게 되었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보.